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눈의 철학 혹은 또 귀의 철학 이런 것을 가지고 철학을 좀 더 쉽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흔히 그 철학이라고 하면 이제 관념이나 개념을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 실제로 뭐 철학이라는 것은 관념이나 개념이 사물입니다. 개념 사물인데 사실은 이 관념이나 개념인데 사실은 어떤 관념 개념 이전에 감각이 없이는 철학이 구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감각 철학은 사실 그 더 근본적인 것은 감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감각이라면 되게 이제 철학과 먼 것처럼 생각하죠. 그죠? 근데 그 흔히 우리가 이제 관념이나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좀 더 이제 살펴보면, 그 이 눈과 관련이 있어요. 개념이라는 건 눈. 그죠? 눈목이죠. 우리 그 눈목. 또 영어로는 eye입니다. 눈. 눈과 관련이 있어요. 눈과 그 언어의 그 합동작전이에요. 말하자면. 눈이 없이는 사실은 뭐, 관념 개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혹자는 관념 개념은 뭐 눈이 없어도 머리로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관념 개념을 설정할 수 없어요. 눈으로 보면서 개념은 언어니까 눈과 언어의 합동작전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철학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감각과 관련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워낙 철학이 이제 복잡하게 언어적 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걸 이제 몰라요. 모르고 또 모르거나 아니면 뭐, 그 잊어버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전부 눈의 철학입니다. 눈의 철학. 그 눈의 철학 특징이 뭐 눈의 철학이라는 거 우리의 눈이라는 게 보면 사물을 바라볼 때 흔히 뭐 사물 있는 대로 보는 것처럼 느끼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은 사물이 하나의 뭐 존재라 봤을 때 그 존재를 자기가 재구성합니다. 재구성합니다. 아시다시피 눈은 이제 망막에 들어갈 때는 이 거꾸로 보이죠. 위가 아래, 아래가 위가 되고 이렇게. 그게 다시 이제 되뇌 과정에서 되뇌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바로 되죠. 근데 이제 사실 왼쪽과 오른쪽은 궁극적으로 그대로 갑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좌우는 안 바뀌죠, 그죠? 상하는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원위치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의 철학, 눈이라는 것은 이미 뭐 구성된 거죠, 구성. 구성된 사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물 그 자체인 줄 아는데 사물 그 자체가 아니고 이미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철학은 구성철학이라고 봐요. 구성철학. 그래서 말하자면 그 사물 그 자체가 아닌 거죠. 그죠? 확실하게.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뭐 감각 철학이라 할 때, 그럼 구성 철학 말고 다른 철학이 있냐 했을 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귀의 철학입니다. 귀. 귀. 귀자죠. 그죠? 귀자. 귀의 철학. 귀의 철학. 그러니까 그 눈은 이제 사물을 구성한다는 것은 사실 엄격히 보면 본래 있는 것을 왜곡하는 겁니다. 왜곡. 물론 왜곡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역으로 사물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참 델리케트하죠. 구성하기 때문에 사물을 왜곡하기 때문에 사물을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왜곡하지 않는 것이 그 뭐 그런 감각이 없냐 할 때 귀는 대체로 왜곡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들린다 할 때 시각과 다르게 새롭게 구성하는 게 아니고 소리가 들리는 대로 파동에 이제 그 합류합니다. 합류. 쉽게 말하면.
뭐 귀도 뭐 그러면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 귀에 그 들리는 그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귀에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세방고리도 있고 나중에 이제 그 떨리는 귀청도 있잖아요. 청 소리 듣게 하는 청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라는 그 시스템 속에서 듣지만은 눈과 왜 다르지 않냐? 눈과 왜 다른가 하면 소리는 바깥의 소리를 그냥 그 합류하는 겁니다. 재구성하는 게 아니고. 그 들을 수 없는 거는 못 듣게 되겠죠. 그런데 들을 수 있는 건 그대로 이제, 합류하는 거예요, 소리에.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귀의 철학은 세계와 나가 분리가 잘 안 됩니다. 그 귀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음악을 들을 때, 좋은 음악을 들을 때 그냥 빠지잖아요. 음악은 그 귀를 기울이면, 그게 뭐 귀를 기울인다. 아, 귀를 기울이면 그 음악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음악과 바로 하나가 돼요, 하나가. 근데 그림은, 예를 들면 음악이 아닌 예술, 그림은, 물론 이제 그림을 잘 보는 사람은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율, 일종의 율동이죠. 율동, 그 움직임. 아, 이런 걸 이제 찾아내가지고 감상하지만은 보통 보면 이제, 아, 하나가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림은 잘 감상하는 사람은 하나가 되지만은 일반적인 이제, 시각의 특성 때문에 이제 보는 자와 그림, 관람하는 자와 그림의 사이가 좀, 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악이라는 게 이제 그 상당히 그 인간으로 하여금 그 심리 치료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세계와 나가 하나다라는 걸 이제 회복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그 예술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눈의 철학과 귀의 철학과 특성이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눈의 철학, 눈과 언어의 그 연합작전에 의한 철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와 나가 분리되어 가지고 유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는 소외된다 그러죠. 요즘 현대인이 이 환경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나는 너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아, 이렇게 하죠. 심지어는 뭐 심각하게는 자기로부터도 소외돼요. 자기로부터. 왜? 자기도 타자화 하니까. 자기가 남이 되는 거예요. 타자화 하니까. 소외되는데, 아, 그게 전부 사실은 눈의 철학의 소산입니다. 눈의 철학은 사물을 이용하게 하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는 하지만은, 또, 자기의 본성, 그 자기 자체와는 이제 거리를 떨어뜨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소외현상 같은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눈과 언어의 그 연합작전에 의해서 거의 뭐, 기계, 고도로 발달한 기계 문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명에서 그 자기 치유, 치유를 하려면 귀의 철학이라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귀의 철학으로서 그 2012년에 그 철학자들한테는 내가 일반성의 철학이라고 해서 그 설명을 했지만은 일반인을 위해서는 이제 뭐 소리의 철학, 이게 2012년에 그 소리의 철학을 이제 소리 철학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그때 그 낸 책이 이제 소리 철학의 포놀로지라고 이제 이 세상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예를 들면 귀의 철학, 포놀로지 같은 게 왜 나왔냐 하면 철학이라는 게 괜히 말이죠.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자기 머리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시대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귀의 철학이 필요한 시대야. 그래 기계 문명과 하나의 그 긴장 관계에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치유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귀의 철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그 소리 철학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왜 그 소리 철학이라는 게 한국에서 나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여러분 아시피 한글은 뭐 음성언어 아닙니까? 그죠? 음성언어. 근데 영어도 음성언어죠. 영어도. 근데 소리 철학이라는 게 왜 영어권에서 안 나오고 왜 제가 있는 한글 문화권. 뭐 크게 보면 한자 문화권 속에 한글 문화권이죠. 한글 문화권 속에서 나왔냐는 그 하나의 문화권적 토대 위에서 시대적 필요성과 이 만나가지고 나왔다고 봐야죠. 그죠? 그 한글은 세계 언어 중에 뭐 음성으로도 많습니다만 세계 언어 중에 자연의 소리에 가장 가깝게, 그 말은 이제 철학적으로만 존재 그대로예요. 그죠? 자연의 소리 가장 가깝게 발음을 내는 그 소리 글자입니다. 뭐 흔히 여러분 뭐 뻐꾸기. 뻐꾸 한다고 뻐꾸기 아니에요. 그죠? 꾀꼬리. 또 꾀꼴 한다고 꾀꼬리야. 그리고 우리는 뭐 소리를 그대로 거의 말이죠.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거의 그 음사할 수 있어요. 음을 그대로 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그 소리가 갖고 있는 그 우주적 의미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굉장히 그 예민하다고 봐야죠. 근데 그게 종전의 그 개념 철학, 흔히 말하는 서양 철학적인 거죠. 개념 철학, 이 주도할 때는 이게 약간 그러한 문화권이 오히려 불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리에 민감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철학하기에는 불리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왜? 기계 문명이 막 극단적으로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일반인이 다 아는 거야. 근데 그것과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같이 함께하는 대립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소리 철학을 가져야지만 인간이 이제 자기 뭐 평화를 달성한다든가 자기 평형을 달성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한글 철학을 하면 자연스럽게 소리 철학이 돼요. 그 제가 뭐 소리 철학을 뭐 나타내기 위해서 소리 철학을 한 것이 아니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한국에 거주하는 철학자니까 당연히 소리 철학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보면 그 우리가 뭐 철학하면 이제 관념, 개념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누노이 철학에, 감각적으로 누노이 철학에 속하고 누노이 철학은 개념 철학으로서 자연과학에 이르다. 자연과학에서, 즉 기계 문명에서 이제 최종점에 도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노이 철학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죠? 뭐, 사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누노이 철학이 뭐 결정적 역할을 했죠. 누노이 철학은 사실 알고 보면 개념과 추상입니다. 개념이 추상이죠. 개념이 실제로 없는 거야. 실제로 없는 건데 인간의 머릿속에 만든 거란 말이야. 개념 추상에 의지한 철학이야. 그래서 귀의 철학은 소리 철학인 동시에 감각 철학의 문을 연다. 그러니까 귀의 철학은 귀의 철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감각이 있죠. 뭐 감각이라는 냄새 맡는 것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맛보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맛보는 건 우리가 음식이죠, 그죠? 음식 철학할 수 있죠, 음식 철학. 뭐 파리가 그 프랑스 같은 데는 음식에도 철학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제 감각을 가지고 철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철학은 관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뭐 흔히 관념, 본유관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결국은 크게 봤을 때는 누노의 철학에 속하는 거야. 근데 그 전체, 종래의 철학 전체를 바깥에서 바라보니까 아, 그게 누노의 철학이었구나를 알게 된 거죠. 다시 말해 귀의 철학을 어느 정도 알아야 그게 누니의 철학이라든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묘하죠, 그죠? 밖에 있어야 안의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흔히 뭐 영어로 인스크립션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되게 뭐 무슨 기술화 쓰다라는 거 관련이 있어요.
인이죠, 그죠? 내가 밖에 있어야,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야 인스크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스크립션 쓰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눈의 철학 밖에 있어서 귀의 철학을 어느 정도 아니까, 아, 눈의 철학, 아, 너 개념 철학, 추상 철학, 그 다 눈의 철학이야. 기계 철학은 다 눈의 철학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스크라이브 해가지고 사실은 포놀로지라는 철학을 2012년에 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 귀의 철학은 소리 철학인 동시에 감각 철학의 문을 연다. 여러 감각 철학이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소리는 추상이 아니고 구체라는 이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 한글이야말로 자연을 가장 그대로 자연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언어라는 어떤 뭐 장점이죠. 뭐 위대한 거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그 자연을 그 소리로 표현하는 게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느냐? 물론 이제 뭐 세종대왕이 한글을 안 만들었다 하면 우리가 그냥 말로만 소리로만 이제 전해 오겠죠, 그죠? 근데 이제는 뭐 한글처럼 한글 훈민정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기술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요즘 이제 한글로도 뭐 얼마든지 이제 철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소리 철학이란 눈의 철학에 대해서 소리 철학을 하고 귀의 철학을 이제 하면서 이 한글 철학 저절로 한글 철학을 하게 되고 그 한글 철학을 하니까 결국은 한글 철학은 뭡니까? 한글 철학을 하게 되면 한글로 구성된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과 나 하나 철학이라는 이제 조금 알 이 생명을 나타내고 나는 나 나죠. 나. 내가 어디 이거는 나라는 게 태어나다. 생겨나다. 태어나고 생겨났기 때문에 나라는 거야. 그리고 한글 자체를 우리가 이제 유심히 바라보니까 아이 한글은 뭐 소리만 있는 줄 알았지. 소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철학이 있어요. 사실 놀랄 만하죠. 우리는 뭐 무의식 중에 매일 뭐 한글로 말하잖아요. 알 이야기하고 나 이야기하고 뭐 흔히 또 우리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게 다 철학이야. 그냥 말이 아니냐 철학이라. 그걸 이제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글로 된 철학의 여러 가지 제가 뭐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알이라는 우리말과 나라는 우리말, 하나라는 우리말 이거를 연결하면서 이제 세계 철학과 이제 대결하겠다. 세계 어떤 철학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논쟁을 해가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자기 철학이 되는 거죠. 뭐 내 혼자만 알고 있는 철학 그거는 뭐 철학사에서는 등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동서 철학을 다 커버하면서 그 단어의 그 의미를 이제 확장시킬 때 그 자기 철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철학은 자연스럽게 소리 철학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소리 철학이라는 것을 이제 만든 입장에서 이래 보면 야, 이게 소리가 뭔가 항상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소리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리가 뭐죠? 우리 감각적으로 소리는 듣잖아요. 뭐 다 듣죠. 뭐 다 듣고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뭐 소리와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자꾸 그 철학적 사유를 하다 보니까 특히 그 철학 인류학적 사유죠. 다른 문화하고 서양 또는 중국 문화와 다른 어떤 우리 문화를 생각해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점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도달한 게 소리가 소리 이꼬르 존재다. 소리가 존재다. 이걸 제가 발견한 거죠. 소리가 존재해요, 소리가.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모든 존재는 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꾸로. 모든 존재는 소리를 갖고 있다. 단지 우리가 그
잘 못 들을 수 있죠.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다. 너무 작은 소리거나 너무 큰 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소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뭡니까? 소리를 인문학적으로 소리라고 하는데 소리를 자연과학적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소리를 자연과학적으로. 파동이죠, 파동. 파동. 근데 소리 철학의 장점은 뭐냐 하면 세계 자체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파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뭐 입자와는 다르죠. 여러분 아듯이 입자는 입자에는 자기 고유성을 갖잖아요. 입자와는 다르죠. 그죠? 왜 다르냐? 파동은 말이죠. 크고 작은 파동이 결국 하나가 됩니다. 하나. 하나가 돼. 큰 파동, 작은 파동이 만나면 그게 만나가지고 결합이 된다.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소리가 없죠. 이거 내 소리다. 하나가 된대. 누가 따라가서 아 이거 내 소리야, 너 소리야 이렇게 말할 필요 없는 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이야기했던 음악의 효과라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사실 소리 철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철학에 깊이 빠져들면 아 이 자연과 내가 하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뭐 철학자가 아니어도 때때로 소리에 민감해서 살다 보면 말이죠. 아, 이게 소리와 내가 하나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뭐 자주 느끼는 건 아니지만은. 삶에서 뭐 어떤 심각한 어떤 그 뭐 기로에 있다거나 또는 뭐, 나름대로 그 의미 있는 그 시간을 보낼 때 소리와 가깝게 되고 소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존재고 존재는 뭐 당연히 자연이죠. 자연이죠. 자연은 뭐 흔히 이게 본래 존재라고 그러죠. 그냥 존재라고 하면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예, 본래 존재로서의 본래 존재로서. 근데 뭐 이 말과 이 말은 이제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존재와 본래 존재라는 건 같은 건데 흔히 존재라는 말이 존재자로, 존재하는 것으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본래 존재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철학은 어떤 그 자연의 본래, 사물 자체, 존재 그 자체로 도달할 수 있는 철학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소리 철학에 정통하게 되면 바로 흔히 뭐 불교에 관음이란 말이죠. 관음. 관음. 뭐 관세음보살, 관음이라고 관세음보살, 불교의 뭐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이라 하기도 하죠. 그게 참 재밌어요. 관세음, 세상이 소리를 듣는다는 것과 관자재보살, 참 재밌어요. 이게 뭐 흔히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과 관자재보살이라 하거든요. 이 용어가 이게 같은 거예요. 재밌죠.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들을 줄 알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자제. 이게 한자말의 그 번역어지만은 여기에 이제 그 정통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이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소리를 들을 줄 알면 스스로 자제할 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세음은 바로 자제죠. 자, 아시겠죠? 이 말이 소리가 존재고 자연이다. 이게 바로 본래 존재다. 이런 얘기하고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세음 관제. 그래서 그 소리 철학은 일종의 그 감각 철학의 문을 여는 것이면서도 오히려 그 불교 철학, 불교 철학의 가장 심층에 있는 그 깨달음으로 그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철학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소리 철학에 도달하면 뭐 불교도 거의 이해할 수 있어요. 웬만히 뭐 깨달은 사람보다 훨씬 더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이 소리 철학이라는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확장됩니다. 확장되는데 그 한자의 소리라 할 때 이제 소리 음자죠. 그죠? 소리 음자. 소리 음자는 설립자 플러스 가로발자예요. 이게 참 이거 이제 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게. 아, 이 말을 만들 때 이 사람이 그 다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소리 음자. 소리 음자는 설립자, 입자 플러스 가로발자, 이거 가로발자입니다. 좀 넓게 써야 돼요. 소리 음은 입자 가로발자예요. 근데 이때 음은 우리가 뭐 자연의 소리 사운드하고 좀 달라요. 그죠? 그 일종의 운율이 있는 운율. 아, 시 같은 거죠. 그죠? 아, 시 같은 걸 이야기하고 흔히 자연의 소리는 뭐냐면 이제 뭐 성이라고 그래요. 소리 성자. 우리 소리 성자죠. 성. 의미를 하지 않고 이 자연의 소리는 자연의 소리는 이제 소리 성자로 이제 구분합니다. 구분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제 입장은 이걸 별로 구분하고 싶지 않아요. 자연의 소리든 뭐 운율이 있는 소리든 자연의 소리 자체가 사실은 자세히 들으면 운율이 있어요. 소리 자체가 파동이니까 그 인간이 그 운율이 있는 음률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찾아냈지만은 뭐 그 리듬이 있는 게 시 아닙니까? 그리고 또 리듬이 음악인데 자연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뭐 무질서한 음악으로 말할 수 있죠. 때때로 자연도 굉장히 그 음악적인 것 같이 들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가들은 뭐 자연으로부터 음악을 듣겠죠. 베토벤 같으면 자연으로 음악을 들으니까 작곡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크게 음과 성을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한자 말은 구분이 되는데 사실은 결국 소리 철학은 성음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음 철학. 자연도 음악이고 자연도 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제 그 소리 음자가 립자와 왈자인데 이거는 뭐 가로 왈자라는 흔히 말하다는 걸, 말을 하는 걸, 말을 하는 걸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게 세우다, 이 세울, 세우다거든, 이게. 세우다. 재밌는 게 이제 의미라는 것은 결국 그, 뭡니까, 그, 세우는 거야. 어떤 그, 말을 세우는 거죠. 쉽게 보면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인간이 자연과 다른 이유가 어쨌든 어떤 형태든 말을 한다는 거야. 꼭 철학적인 말이 안 해도 관계없어요. 뭐 엄마 아빠 부를 때 엄마 아빠 이것도 말이죠. 그죠? 인간은 말을 하는 존재라 말을 세워야 돼. 그 유학에도 보면 뭐 사람이 성인이 되면 입 예한다. 예에서 입한다. 예에서 선다. 이랬을 때 이제 성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자면 입 세워야 되는 거야. 그 말을 세운다는 건데 말을 세운다는 건데 말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 행위, 몸가짐, 예를 세우는 것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말을 세우는 게 예를 세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소리 음자라는 거, 그것이 뭐 자기를 세운다는 게 사실 뭐 철학의 출발 아닙니까? 인간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말을 하는 존재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미 자기 철학을 시작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철학자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러나 고러한 그 철학의 알맹이 같은 게 소리야. 그 어떻게 보면 철학의 시작은 어느 그 소위 말로 된 문자가 아니라 소리라는 거야, 소리. 특히 소리 중에도 자연의 소리보다 내가 내는 소리. 그죠? 그게 음이죠, 음. 그래서 그 소리라는 게 이제 설립의 이제 가로발인데
그 음은 이제 음률이 있는 소리이고 뭐 이게 나중에 발전하면 시와 음악이 됩니다만 성은 자연의 소리인데 나는 크게 이거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 소리 철학은 한자말로 하면 성음 철학이라 할 수 있어요. 성음 철학. 자연의 소리도 물론 포함하고 인간의 소리도 물론 포함하는 거죠. 그게 분리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의미를 바라보면 소리 음자의 의미 의자는 소리 음자 플러스 마음 심자죠. 요게 또 이제 골치 아픕니다. 아, 그 의미. 의미 의자죠. 그죠? 이거는 소리 음자의 플러스 마음 심자죠. 그게 참. 이게 그 옛날에 그 이 언어를 만든 사람이 여기 정통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까 이래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때 만든 사람의 언어를 이제 가로눕게 해독하는 건지 몰라요, 사실은. 언어학이라는 게 그런 특성이 있어요, 언어학이라는. 언어학을 계속 찾아가 보면, 소위 그, 흔히 뭐, 에티몰로지라 그러는데, 그, 어원을 계속 찾아가 보면, 야,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근데 놀랄 뿐만 아니라 그 언어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세계를 잡고 있어. 어? 나는 뭐 거대한 철학을 만들었다 싶어가지고 언어를 따라가면 언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언어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어원이 이미 나와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 옛날에 만든 걸 내가 그냥 되풀이하고 있구나 이런 말도 되지만 거꾸로 말하면 아 내가 철학을 한 것이 어느 정도 그대로 원래로 돌아갔구나. 본질을 내가 알고 있구나. 거꾸로 알 수 있는 거야. 자기 스스로 만든 해답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라. 아, 내가 여기에 도달했구나. 좀 역설적이죠, 그죠? 결국 출발해가 우리가 어디를 계속 가다 보면 출발한 자리로 돌아온다는 말과 똑같은 거야. 그게 어원이고 원형이란 말이야, 문화의 원형. 이게 문화의 원형은 소리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이 의미, 인간이 이제 의미를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나는 뭐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의미는 소리 음자에 마음의 심이 들어가 있어요. 뭡니까? 마음의 소리라. 마음의 소리.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의미를 주잖아요. 준다는 건 그 사물과 이미 소통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의미를 안 주면 아무 무의미하죠. 내가 의미를 안 주면 사물이 있어 갖다 내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무의미해. 내가 눈에 안 보이는 뭐 저 말이죠. 뭐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 거. 요즘은 뭐 많이 이제 인터넷 발달로 금방금방 보고 뭐 사물을 보지만은 어쨌든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내가 다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의미를 줄 때, 의미를 준다는 건 그 소리, 나와 사물의 소리가 하나가 되는 거야. 내가 소리를 듣는 것과 사물이 일치가 됐을 때, 그때 이게 의미가 발생하거든요. 마음의 소리. 그러면 이제 의미를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의미를 주는 방식에서 보면 이제 의미는 마음인데, 우리가 마음을 흔히 마음심자, 그러니까 심장할 때 마음심자 쓰래요. 그 장기로 볼 때는 마음심이 머리가 아니야. 서양 사람들은 이 마음의 정신, 이게 이제 다 머리라고 봐요. 서양 사람은 다 머리라고 보는 거야. 자, 마음 심장에서 나온다, 의미는. 동양 철학은 그래요. 그럼 이거 심장이라는 게 박동하잖아요. 심장이 박동하고 내 몸 전체가 박동한 리듬을 갖고 있는 거야. 그 리듬과 사물이 가지고 있는 리듬이 합치가 됐을 때, 그게 하나가 됐을 때 나는 의미를 터득하게 된단 말이에요. 동양 그렇게 보죠. 심장의 박동수, 자연, 이게 자연적 존재고 본래 존재야. 근데 서양은 그렇게 안 봐요. 서양은 의미가 대뇌 머리에 있다고 봐요. 머리가 뇌에 의미를 발생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대뇌, 정신에서 나오는, 심장이 아니라 정신에서 나오는, 이게 서양 철학이 되고, 이것은 의미라는 게 고정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동양의 의미는 심장의 박동수, 자연적 존재와 관련인데, 이거는 의미 이분법, 기계와 관련이 되는 거야.
그 서양 문명이 오늘날 뭐 기계 소위 그 근대화 19세기 20세기의 근대 과학 문명으로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서양의 그 문명적 특성 자체가 기계를 향하고 있는 거야. 오늘도 기계를 향하고 있잖아요. 서양은 절대로 마음이나 심장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 뭐 서양 철학자들 가운데도 심리학자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겠죠. 왜? 그것도 인간이니까. 그러나 서양의 주류는 안 그렇다. 서양의 주류는 기계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물을 자연을 자연과학적 기계로 환원시키는 게 이제 서양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소리 철학은 그 기계 문명과 대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철학입니다. 이 소리 철학의 탄생은 서양의 기계 문명과 대결할 수 있는 그 세계적 철학의 이 탄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게 이제 간단한 사건이 아니죠. 소리라는 게. 그래서 그 소리가 이제 우주의 본질이고,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조금 더 설명하면 개념 철학은 이성 철학이 되고 대뇌 철학이고 존재를 정보로 하는 거예요. 전부 정보로 하는 거예요. 요즘 컴퓨터라는 거는 간단해요.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데이터가 없으면 컴퓨터는 빵이야. 데이터를 안 주면 컴퓨터는 빵이란 말이에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건데 데이터를 주면 그걸 가공을 해. 가공을 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내줘. 데이터를 인풋해야 내가 원하는 답을 아웃풋 해주는 거야. 자, 그게 다 데이터야. 말하자면 모든 사물과 존재를 데이터로 환원해서, 환원해서 바라보는 게 바로 이제, 요즘 그 기계 시대, AI 시대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 확실히 이제 존재를 정보로 환원한 거죠. 이 출발은 물리학에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아무리 복잡하고 다단하고 뭐 소위 그 딥싱킹이라고 막 복잡하게 여러 단계를 거쳐도 뭡니까? 컴퓨터 언어는 간단해요. 0과 1과 무한대입니다. 0과 1은 무한대, 이거는 거의 같은 거예요. 0은 1이고 1은 무한대입니다. 사실은 이게 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한대라는 건 뭡니까? 이미 수많은 데이터를 넣을 수 있고 또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서양 문명의 특징이 바로 이제, 바로 그 0과 1은 그 이진법. 이진법이라는 이분법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무한대로 세계를 장악하려는 거죠. 세계를 장악하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출발이 개념 철학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반대로 소리 철학은 이제 감성 철학, 그 음악이란 거 거의 뭐 감정 아닙니까? 감정 아닙니까? 감성, 심장, 존재를 우주로 파동에 참여한다. 존재는 기계가 아니야. 이런 말이죠. 존재는 기계가 아니야. 존재는 파동이야. 내 모든 게 파동이고 나는 지금 파동에 참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 존재는 우주와 분리된 적이 없어. 내 머리가 그것을 분리시킨 거죠. 분리되도록 한 거죠. 그러나 본래 나는 분리되지 않았어. 그렇게 보면 인간이 태어나서 뭐 살고 죽고의 문제도 사실은 간단히 해결되는 거죠. 본래 파동이니까, 본래 파동이고, 본래 소리니까, 자기 주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주체가. 없는 거니까 죽고 사는 것도 없어지는 거죠. 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태어났다고 죽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리 철학은 의외로 어떤 그, 여기에 정통하다 보면 이제 깨달음의 철학이 될 수 있어요. 존재의 본질은 이데아가 아니라, 플라톤의 이데아가 아니라 소리이다. 이게 이제, 제 그 소리 철학을 한자말로 하면 성음악이라. 이제, 뭐, 성음악, 이때 이제 성리학과 대신해가 이제 리학의 자리에 음을 넣는 거죠. 여기 뭐 음은 음성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꼭 음만 이야기하는 거, 성도 같이 넣는다는 거죠. 성음악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보면 소리 철학이 음악 관리, 우주적 파동에 이제 참가하고 이제 세계를 우주를 공명체로 바라보고 소리는 결국 우주 파동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 이게 이제 그 우리 옛날에 그 풍유도 철학이라는 게 풍이라는 게 뭔가 바람이죠, 바람.
바람이 크게 흐른다. 이게 바람이 크게 흐르는 거 호흡과도 관련이 있는 거다. 그래서 우유를 하나의 리듬체로 보는 거야. 그게 풍류라. 우리가 흔히 뭐 풍류란 말 많이 하잖아요. 예. 바람 풍자에 유잖아요. 유. 아, 지금 풍류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바람과 같은 거야.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바람과 같이 다가오고 하는 거야. 바람은 흐르는 거 아니에요. 흐르는 거. 바람은 정지되지 않죠.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풍류도라는 게 우리 조상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한 철학인데 사실은 결국은 이 소리 철학은 우리 그 조상들이 풍류도와 또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소리는 우주의 일반성의 하나다. 보편성의 하나가 아니야. 보편성은 우리가 찾는 거죠. 보편성을 찾아가잖아요. 그 보편적이냐 아니냐, 보편적인 원리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찾아가는 하나가 아니고 본래 있는 하나란 말이야. 내가 찾지 않아도 있는 거야 이미.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우주의 일반성의 하나이면서 일반성의 신이다. 보편적인 신이 아니야. 뭐 카톨릭이라는 게 보편적인 보편성을 추구하는 신 아니에요. 보편적인 신이 아니라면 그 찾아가는 신은 아니란 말이야. 본래 있는 신이죠. 그래서 소리 지력은 나중에 일반성의 하나, 일반성의 신으로 그 도달하게 됩니다. 도달하게 되는데 그 뭐 이것을 그 여러 가지로 막 이제 변형을 시켜서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그 소리 철학은 철학이면서 인간으로 이건 깨달음에 도달하는 이제 철학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소리 철학이 나중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관련이 됩니다. 관련이 되고 옛날에 그 무당이 하늘에 주문하는 게 충문 아닙니까? 원래 무당이 이제 충문을 할 때 이게 지금 요즘 역사 사자로 읽지만 원래 시예요, 시. 무당의 기원을 이제 할 때 어떤 통에 아 이러이러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면서 줄 때 그것을 역할을 하는 게 시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사관이 되고 요즘 사관에서 또 관리라는 게 나왔어요. 이런 그 역사적 전개가 있고 소리 철학은 나중에 이제 굿 우리 굿과 놀이 세계와도 이제 통하게 된다는 거, 이건 뭐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는 아까 성음악, 소리 철학은 한자말로 성리학의 리자 대신에 음을 넣은 거라서 성음악이랬는데 이것은 결국 기론에 통합니다. 성기학이면서 심물 존재다. 이런 말을 하는데 결국 이 말은 종래 우리 성리학이나 윤리적인 성리학이나 자연과학적 물리학과 다른 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리학과 물리학과 다르다고 이제 표시 꼽표를 해놨죠. 그래서 그 소리 철학을 앞으로 이제 자꾸 연구를 하면 제가 이제 초를 땄는데 이걸 연구를 하면 이제 그 한국이 세계 철학의 이제 중심에 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약간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소리 철학에. 한국인은 소리에 민감한 건 틀림없는데 그것을 오늘날의 철학으로 보면 그 개념 철학, 추상 철학을 잘 할 수 없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소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걸 개념화해가 개념이 컨셉이라는 게 개념으로 잡는다는 거거든요. 시대의 정신을 개념으로 잡아야 되고 시대의 정신을 이제 관념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개념 철학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뭐 우리 뇌라는 게 서양 철학이나 중국 철학이 해놓은 걸 우리 뇌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그 자궁내비, 뇌가 자궁빛이 돼. 그러니까 왜 그게 사대주의가 되는 거죠. 외국에서 만든 걸 그냥 입력해가지고 매일 떠들죠. 그게 철학인 줄 아는데 이제는 이걸 대받아쳐서 반자도지동 해가지고 이 소리 철학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인의 심성 자체가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뭐 한글도 제정했지만은 그것은 종래의 철학, 개념 철학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불리했지만은 거꾸로 앞으로 소리 철학의 시대에는 앞장설 수 있다. 제일 꼴찌가 돌아서 가면 앞장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민감한 게 문명사적으로 보면 약점도 됐지만 앞으로는 장점이 되는 시대로 들어간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